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윤칼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대구의 구석구석, 특히 제가 출마한 대구 동구을에서 유명한 지역,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거의 없는 지역에 대한 그 장면들을 쭉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는 어디냐면은 대구 동구을에서 저 팔공산, 그 유명한 팔공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시아폴리스라는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택가를 따라 가지고 영신학원이라고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까지 있는 그런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는 복무공원이라고 대구 동구의 주민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첫 번째는 날씨가 좀 다소 따뜻해진 영향이 물론 있을 것인데, 두 번째는 정말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너무도 극도의 긴장 속에 있다 보니까 탈출구를 찾지 못해 가지고 정말 이런 야외라도 나와서 좀 그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제가 볼 때는 대구 경북 그 주민들에게 엄청난 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 이것은 굉장한 후유증으로 나타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대처를 해야 된다. 단순히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이로 인한 이 주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안, 그 다음에 당연히 경제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대대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서 이제서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의식의 부족이죠. 의식.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내 필요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 어떻게 해야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의식과 능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 자체가 없는 집단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지금 온 겁니다. 오늘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월요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3월 4일 옥중서신을 발표한 지 12일이 지난 상황에서 과연 그 옥중편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를 제가 방송을 했죠. 지금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목이 박근혜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였죠.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서신을 통해서 의도했던 모든 것이 황교안에 의해서 무산이 됐다. 미래통합당에 의해서 무산이 됐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죠. 그렇다면은 이 자신의 의중이 100% 이상 완전히 좌초가 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확답을, 그 대답을 두 번째 옥중서신, 지금 이 총선 정국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그 견해를 듣고 싶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뭐 완전히 지금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쏠려가지고 지금 아주 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신을 탄핵해가지고 3년째에 이르도록 감옥살이를 하게 만들고 있는 이 제1야당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이른바 포용력 그리고 어떤 통합력을 발휘한 것이 바로 옥중서신인데, 그 옥중서신의 내용은 자신을 지지한 태극기 세력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래통합당과 합쳐야만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4.15 총선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1야당이 엄청난 문제가 많지만 그 제1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세력이 합쳐야겠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완전히 배신했다. 그러니까 황교안의 미래통합당은 자, 태극기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버린 것이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우뚝 서게 됐다. 이런 과실만 따먹고서 탄핵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김무성, 유승민 세력을 모조리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구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증오했던 친이계들을 모조리 공천을 다줬다. 친이계들을.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공천을 다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 그러니까 문재인 세력뿐만 아니라 안철수 세력에 대해서도 모든 공천을 다 주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수 우파라 할 수 없는 완전히 좌파 회색 분자 기회주의자들한테 공천을 다 주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고 일단 4.15 총선에서 이겨야만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갖추는 거 아니냐라고 의도했던 것이 100% 무산된 거다 이거예요. 이런 세력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만든 그 배신 세력, 그 다음에 문재인 세력에 부역했던 세력, 또 이념적으로 절대 보수라고 할 수 없는 회색 중도 세력, 이런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설령 똘똘 뭉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좌파 종북 세력의 종식을 위해서 과연 몸을 던져 투쟁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미 해답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더욱이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는 그
비례대표 전문 당에서 공천하기 전에 제 칼럼을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니까. 근데 어제 공천한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보수 우파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한마디로 완전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절대로 그야말로 척결해야 되는 그 세력을 다 모아놨어요. 정말 놀랬습니다. 기회주의적인 해바라기들, 그 세력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태극기 세력은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그 과정에서 3년에 걸쳐서 서울역과 대한문과 광화문에서 풍찬 노숙하면서 투쟁했던 태극기 세력을 100% 배제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수박 보수도 아니고 뭐 보수 인내, 보수 흉내를 내는 사람만 모았다 하더라도 내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공병호라는 사람이 모아놓은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모아놓은 그 사람들을 보면 이건 완전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완전히 지금 미래한국당의 당선 가능성권 안에 모아놓은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예비후보를 보면은 비례대표 후보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했던 그러니까 진짜 보수들을 모아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만 문재인 좌파 이 세력의 영구집권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런 충정과는 100%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그 지역구 공천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김용호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은 결코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없다는 사람만 모조리 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기회주의적이고 해바라기적인 그 이른바 무색무취한 그 중도 그런 세력들을 지역구에 다 공천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 똘마니 자기 똘마니 김용호 똘마니 그리고 공천위원들의 나눠먹기가 그대로 보이는 그 공천을 다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친박계에 대한 완벽한 도살. 그렇게 지역구를 공천했는데 그것도 황교안과 나눠먹는 데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콩가루 지방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 정당의 공천을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한마디로 공병호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 그리고 그 미래한국당의 공천심사위원들이 어떤 것인가가 그야말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건 보수 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기회주의적 정당이에요. 이건 보수 우파 정당이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출마한 대구 동구에서는 동구 을에서는 정말 폭발 지경입니다. 황교안 씨가 유승민과 타협해가지고 당을 만들었죠. 근데 그 당을 만든 배후 세력은 김무성이죠. 결국은 황교안, 김무성, 유승민
이른바 황승민의 황무승의 당이 소위 말해 신장 개업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TK 이 지역은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인간 사람들은 완전히 다 그냥 도살했죠. 저 같은 윤창중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자유한국당 공천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그냥 황교안 씨가 얘기했잖아요. 공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같은 상황을 다시 좀 점검하시고 종합하셔가지고 자 여기 지금 거대 야당이라고 말씀하신 미래통합당의 공천 결과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걸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계속할 경우에는 첫째는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무엇이 맞는 거냐?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유권자들을 완전히 이 정신적 패닉에 지금 빠뜨렸어요. 완전 공황 상태. 두 번째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이런 공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과연 하셨느냐 하시지 않았느냐 라는 데 대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김영호 그 일당에 의해서 완전히 속으신 겁니다. 자, 그럼 속았으면은 그냥 속은 대로 넘어갈 거냐? 그건 아닐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그 세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권 자체가 완전히 지금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래통일당과 그 미래한국당 그 비례대표 전문당의 그야말로 웃기지도 않는 나눠먹기 난장판 공천 난공 그 난장판 공천에 의해서 지금 보수 우파는 또다시 괴멸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옥중에서 이번 3월 30일이면 감옥에 들어가신 지 지금 꼭 3년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난국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해안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윤창중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과연 탄핵이 정당했느냐? 그리고 이 탄핵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의 목을 치고 적장 박지원과 내통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목을 쳐서 감옥에 쳐넣은 이자들의 배신 행위가 과연 옳았느냐. 국민적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구 동구을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하고 저를 지지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저 윤창중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그리고 윤카세 TV를 여러분들이 퍼날려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해외 동포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대구 동굴에 살고 계시는 친인척 그리고 지인 여러분들을 찾아서 윤카세 TV의 시청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 동굴에서는 윤카세 TV 시청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창중 후원에도 정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